조선의 16대 임금인 인조 때 두 차례 호란을 겪는데 1차 호란이 이게 정묘 호란입니다. 1627년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호란이 2차 호란이 이게 1636년의 병자 호란입니다. 됐죠? 여러분 정묘 호란. 정묘 호란의 원인은요. 방금 봤죠? 자, 여러분 뭐라고? 인조 반정 이후에 당시 인조 정권이 무슨 정책? 친명 배금 정책. 됐죠? 후금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요 두 가지가 또 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괄의 난. 우리 선수. 이괄의 난 들은 맞지? 요 인조 반정을 할 때 있잖아요. 인조 반정을 할 때 당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김유라고 하는 자가 있고 이귀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이 김유라고 하는 자는 서인계 무인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귀라고 하는 자는 서인 쪽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반정을 하는데 이 새끼가 이제 개주의자인 거죠. 이 반정 날이 돼 갖고 이제 반정군이 다 모였는데 정작 이 반정군을 지휘해야 되는 김유가 집안일 핑계로 이제 이 반정군에 아직 합류를 안 한 거예요. 심야가 이제 밤 12시에 이제 그 반정군에 그 반정군이 전부 모여 갖고 이제 궁궐로 치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정작 반정군을 지휘할 지휘관이 이 새끼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정 세력이 야 안 되겠다. 너가 지휘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이괄은요. 꽤 그 나름 좀 이름난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 반정군을 지휘하게 된 게 이괄인데 뒤늦게 이제 김유가 아 미안합니다.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뒤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정이 성공했지. 자 그런데 이제 농공행상을 하는데 여기는 1등 공신이 됐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등 공신이 됐어. 뭐 이게 농공행상 때문에 이제 그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봐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뭡니까 이게 그 반정 세력 안에서도 이제 이 물밑에서 이제 권력 암투가 있었던 거야. 이괄의 아들이 소위 뭡니까 영모에 연루돼 갖고 자 여러분 조선에서 있잖아요. 영모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냐?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영모에 휘말렸다는 얘기는요. 이 영모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괄은 있잖아요. 이괄 집안은 이거 완전 멸문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괄이 뭐였냐면은 평안도 부원수였어요. 소위 평안도 당시에 우리 조선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이 만주에 있는 여진 집단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괄이 굉장히 유능한 무장이었으니까 평안도 병권을 당시 평안도가 전란지역이 되니까 평안도 병권을 이괄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괄의 아들이 영모에 휘말리면서 이괄은 앉아있어도 죽고 앉아있어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괄의 난이 이게 뭐냐? 인조반정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괄의 반란군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냐? 서울 한양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공주로 도망갔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이괄의 반란군이 지금 이제 홍제동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당시 이제 인조나 조선 지배층 입장에서는 진짜 운이 좋게 이 이괄의 반란을 진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괄은 잡혀 죽었지만 남은 세력들 수천 명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후금으로 도망간 거예요. 후금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얘네들이 누라치한테 전쟁을 부추긴 거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라치한테 조선의 임금이란 자와 조선의 지배층들이 후금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라고 이제 뭡니까? 꼬발리면서 전쟁을 부추긴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요 사건은 좀 어려워요. 자,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봐봐. 내가 아까 누라치 집단이 원래 근거지가 여기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누라치 집단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쪽 방면으로 이제 누라치 집단이 세력을 확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인조 반정쯤 되면 여기는 이
요하 동쪽에 있는 이 만주 지역을 전부 이제 누라치 집단이 다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살고 있던 명나라 사람들, 중국 애들은 선택의 길이 뭐야? 세 가지밖에 없지. 하나 뭐라고? 후금, 명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살던가, 아니면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 돌아오든가, 아니면 뭡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물론 상당히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이 당시에 명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는 만리장성 넘어서 자 뭡니까? 이쪽 중국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수만 명 정도의 이 명나라 사람들이 압록강 건너에 여기는 의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모문룡이야. 자, 근데 이 모문룡 집단은 수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국경도시인 의주에 머물면서 얘네들의 목표는 뭐야? 힘을 길러서 압록강 너머에 있는 요동을 회복하는 거지. 여기는 이 모문룡 세력이 자 후금한테도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지만 우리 조선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인조 정권이 어떻게 하냐? 광해군에서 인조로 넘어오는 그 사이인데 이 모문룡, 야 너 제발 철산 앞바다에 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 살짝 삐져나온 여기가 철산반도예요. 요 철산 앞바다에 가도라고 하는 섬에 너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 조선 정부에서 너네들한테 무기, 그러니까 식량도 지원해 줄 테니까,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까 제발 의주 있지 말고 여기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모문룡이 오케이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간 거야. 이 가도에 머물고 있는 모문룡 세력, 그냥 이걸 가도 사건이라 그래. 근데 가도에 머물고 있는 모문룡 세력이 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애들이거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사부님 이야기 들어봐. 1627년에 드디어 이제 후금군 3만 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자, 여러분 압록강을 건넌 후금군 3만 명의 목표가 과연 여기는 가도에 있는 모문룡 세력인지, 아니면 자 여러분 뭡니까 조선을 지금 뭡니까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 건지 좀 약간 전쟁 목표가 불분명하죠. 당시 후금군의 남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와 우리 조선 왕실은 어디로? 여기는 강화도로 잽싸게 피난을 갑니다. 자, 여러분 후금군이 어디까지? 여기는 이제 자 평안도 지역에 있는 방어 라인을 뚫고 황해도까지 거의 남하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당시 이제 후금도 봤을 때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에는 자신들이 뭡니까 아직은 좀 3만 명 가지고 조선 전체를 굴복시킨다? 자기들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봤거든. 사실은 이제 조선한테 그러니까 이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당시 후금군과 우리 조선 정부 사이에 형제 맥락이 맺어지고 후금군이 철수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국제 관계에서요. 군신 관계 말고 형제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야, 내가 형하게 너 동생 해. 이게 그렇게 쪽팔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대등한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정묘호란입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철수하는 이 후금군을 자, 이런 뭐라고? 여기는 이 용골산성에서 정봉수 등의 의병 부대가 후금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자, 이게 바로 정묘호란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